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노노 갈등 유도위에 한국노총 위원장 명의 가져다 쓴 SPC.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파리바게트 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 21차 공판에서 SPC 그룹이 노노 갈등 유도를 위해 위원장의 명의를 동의 없이 사용하면서까지 한국노총을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허영일 SPC 회장의 꼬리 자르기도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판에서 허 회장 측은 한국노총을 이용한 상황에 불가피했음을 강조했고 백승천 전무는 증인 본인 스스로 생각했다며 허 회장의 지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사 대표 노조 위원장의 명의를 홍보 전문가 동의 없이 도용하는 일이 개인의 실수입니까? 18년도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년도까지 SPC는 노노 갈등을 유도하는 악질적,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제는 허영인 회장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짜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회민주당은 파리바게트 지회 조합원들의 투쟁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적대 국가가 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만족하십니까?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일부를 폭파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한은 북한에게 정치, 군사적 도발 행동을 일삼는 적대 세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북 정책으로 남북 관계는 역대 어느 보수 정권보다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로 폭파 당시 국방부의 대응은 더 심각합니다. 도로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가 없었는데도 군사 분계선 이남 100m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대응이 있었다면 확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얼마 전 연설에서 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핵 국가와는 대결과 대립보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 관리 쪽으로 더 힘을 놓고 고민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국민들은 한심함을 버릴 수 없습니다. 평화가 우선임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남과 북은 적대적 이국가가 아닌 평화 이국가 체제로 공존해야 합니다. 전쟁 공포보다 평화를 위한 논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